마법 달팽이 와우. 넌 네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못 들은 척하더라. 키도 크면서 왜 맨날 앞에 앉냐? 걸린 것도 못 만지게 하고. 나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친구들이 밉단 말이지? 그럼 내가 보내줄게. 친구들이 없는 곳으로. 여기가 어디지? 우와, 소리들이 너무 맑고 깨끗하게 잘 들려. 넌 누구야? 왜 핑크빈의 앞을 가로막은 거야? 난 달이라고 해. 서 있는 나한테 부딪힌 건 너잖아. 아, 미안. 지각하겠다. 빨리 가자. 어딜 가자는 거야? 서리 마을에선 아침에 학교에 가야 해. 그러니까 너도 학교에 가야지. 난 주황버섯이야, 달. 너무 낭만적인 이름이야. 소리 마을에 새 친구가 온 건 오랜만인데. 그런데 귀에 재미있는 걸 차고 있네. 혹시 머리핀 같은 거? 맞지? 와, 머리핀 같은 거다. 그런 거 맞는 거 같아. 얘들아, 잠깐만. 어쩌지? 내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닐까? 우리들은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 예티. 안녕. 내 이름은 달이라고 해. 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해. 그래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거든. 이건 머리핀이 아니라 인공 와우야. 인공 와우 덕분에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처럼 모두 함께 이야기를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기 어렵단 말이지? 굉장해! 맞았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소리 마을에 왔어? 그게... 루시드다! 루시드는 꿈을 조종하는 나쁜 마법사야! 루시드는 옛날에 친한 친구들하고 싸웠나봐. 그래서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오해해서 막 싸우게 해. 아, 난 루시드가 싫어. 나도 몬스터 친구들, 너희들이 싫어. 친구들을 믿다고 해서 친구가 없는 곳으로 보내줬더니 몬스터들과 친구를 하려고 해?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꿈의 나비들아, 오해의 꿈속으로! 내 인공와우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나네. 나 한 번만 만져볼게. 안 돼, 핑크빈. 인공와우는 나한테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귀와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건 아주 비싸기도 하지만 고장나면 소리를 못 듣게 된단 말이야.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거야. 치, 넌 나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거구나. 넌 왜 맨 앞에 앉는 거야? 내가 칠판을 잘 볼 수 없잖아. 그건 선생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야. 주황버섯아? 내가 아까부터 계속 뒤에서 말했는데 왜 들은 척도 안 해? 난 뒤나 옆에서 말할 때 잘 못 들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앞에서 얘기를 해주면 내가 잘 들을 수 있어. 잘 들을 수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여기서도 친구들한테 미움을 받게 된 거야? 루시드 때문이다. 너희는? 우리는 돌의 정령들. 여기는 루시드가 만든 오해의 꿈속. 친구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지. 하지만 달, 이 꿈은 네 꿈속이기도 하담. 오해의 꿈을 깨는 것도 달, 너만이 할 수 있담. 내가? 어떻게?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루시드의 마법을 풀 수 있담.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
그래, 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팽이팽이 마법 달팽이! 오해의 마법을 물리쳐라! 마법 달팽이 유사공격! 와우! 이번에는 물러갔지만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지면 다시 나타날 거야! 저기 한꺼번에 말하면 다리가 알아듣기 힘들다고 했다. 차례대로 말하자 예티. 자, 그럼 핑크빙이 1등. 달아, 이거 말고 우리가 너하고 얘기하는데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너희도 어쩌다 말을 놓쳐서 못 들을 때가 있잖아. 인공 와우로 소리를 듣는 나는 그럴 경우가 더 많아.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그거면 돼. 알았어.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싶다.